네, 이번에는 알찬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강한 옵쇼입니다. 네, 운동 처방사 한덕재 쌤. 아, 덕재 네. 쌤이 아니죠. 별명이 덕재 쌤. 한재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활 크리에이터 덕재 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재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날이 이제 쌀쌀해지니까 여기저기 좀 결리고 쑤시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부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시죠. 굽은 등의 경고, 쫙 펴야 산다. 노화의 상징이라 여겨졌던 굽은 등. 하지만 생활 습관의 변화로 최근에는 젊은 층에게도 굽은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굽은 등은 목, 어깨, 팔다리 등 주변 부위에 통증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우리 몸의 각종 내장기관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신 건강을 좌우하는 등, 내 등은 얼마나 굽어 있을까? 오늘 건강한 옥주에서는 굽은 등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굽은 등 꿋꿋하게 펴지는 운동법을 알아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등을 늘 펴고 살 수가 없어요. 네. 펴고 싶은데. 전신 건강에 가장 등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마 이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등이란 존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등인가요? 목부터 어디가요? 네, 일단 우리 몸의 기둥인 네? 척추가 있죠. 그렇죠. 예, 예. 척추에서 일단 목부터 보면요. 네. 목에 경추라고 부르는 7개 뼈가 있고 흉추, 등 쪽 12개가 있고요. 네. 허리 쪽에는 5개, 그리고 천골, 미골 하나씩 해서 총 26개의 뼈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등 쪽에 흉추라고 부르는 12개의 뼈가 있는데 굉장히 센터에 있고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몸 전신에 통증과 질환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흉추 네. 12개만 등이라는 거죠? 네, 그럼? 그 부분이 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뼈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도 네? 좀 관련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이 뼈뿐만 아니라 이 등 쪽은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이 네? 큰 근육들과 작은 근육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 승모근. 네, 네, 맞습니다. 승모근, 그리고 척추 길이근, 그리고 작은 근육들로 인해서 팔과 다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보시면 예.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좋으면요. 목 통증, 어깨, 허리, 무릎 통증까지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등이 굽으면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굽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굽은 등의 주된 원인이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건데 이런 구부정한 자세. 그렇죠. 네, 아마 지금 시청하시면서도 하실 겁니다. 구부정한 자세인데 여기서 핸드폰을 하거나 그리고 컴퓨터를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네? 자세가 유지되게 되고요. 또한 우리 걸을 때 많은 분들이 시선의 바닥에 향하게 걷습니다. 그거와 소파에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는 거, 앞바 다리를 오래 하는 것도 굽은 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네. 굽은 등의 전반적 같이 펴요, 같이. 예, 예.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대체로 이게 등이 굽어집니다. 네. 그럼 이제 등이 굽게 되면 신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러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굽은 등이 생기게 되면요, 몸이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목이 앞쪽으로 먼저 빠지는 거북목 형태, 네.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굽은 등, 자 라운더 네. 숄더 형태, 그리고 골반에 봐야 되는데요. 골반의 전방경사라고 하는 앞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허리 아치가 만들어지면서 굽은 등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후방경사, 뒤쪽으로 골반이 틀어지면서 평평해지면서 굽은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뭐 이렇게 다 해당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 좀 그림 좀 봐주세요. 네, 보시는 네. 것처럼 벽에 댔을 때 뒤통수부터 뒤까지 대부분 다 닿아야 돼요. 아니면 조금 허리 쪽은 살짝 공간이 생겨도 되는데요. 네. 안 좋은 자세를 보면요. 등이 가장 먼저 닿고요. 허리 쪽이랑 다른 부분들이 공간이 벽에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굽은 등 네? 제가 아까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예. 미리 좀 연습을 저 벽에 기대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벽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벽에 네. 이제 딱 대고선 네, 연습을 하셨다고요? 이렇게 서봤어요. 아, 근데 네네. 일단 저는 뒤통수는 닿아요. 근데 저 전방 이렇게 S자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허리 아플 때는 전방 S자가 없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떴거든요. 오히려
이게 좋은 건가 싶었는데 그건 마냥은 아니라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실 살짝은 커브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반의 전방 경사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많이 꺾여요. 네, 그것도 굽은 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사진을 찍어달라고 할 걸. 네. 여러 가지 요즘은 뭐 환경적인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그 사회가 편리하다 보니까 이게 등이 오히려 펴져야 될 것 같은데 굽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네, 이 증상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판넬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진단법. 네. 네. 한번 몇 개가 해당되는지 시청자분들도 보시고 한번 MC분들도 한번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 등이 굽었는지 굽은 등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슴을 내밀고 등을 펴고 있는 것이 좀 불편한가 봐. 가슴을 내밀고 등을 펴라? 네. 네, 아주 이제 겸손하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표에서 거만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저 오늘 거만해질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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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 근데 네 오래 할게 불편해요. 이쪽은 네. 편한데 저는 아래쪽이 약간 자꾸 이걸 유지하려니까 쉽지는 않네요. 그것도 네. 이제 영향이 될 수 있어요. 있어요.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시죠.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로는 목과 어깨가 늘 무겁고 뭉친 분들이요. 아. 세 네. 번째로는 어깨의 양끝이 앞으로 둥글게 말려 있는 경우. 네 번째로는 늘 피곤하고 두통이 자주 있거나 예? 다섯 번째는 자주 담이 걸리거나 여섯 번째는 뒷목이 늘 무겁고 뻣뻣한 경우 혹시 몇 개가 해당되시나요? 아니 저는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요즘에 네. 또 이렇게 약간 등, 허리 있는 데가 이렇게 담이 걸리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처음에는 허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등인 것 같기도 하고 등의 영향이 큰일 났습니다. 클 수 있습니다. 여섯 개가 다 있는데 근데 그 자기가 또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내가 이게 등이 굽었는지 맞습니다. 네. 예,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하셔야 가능한 테스트입니다. 일단 저를 한번 보실게요. 아, 네, 일어서서 네. 네. 편하게 그냥 서주실 건데요. 예. 섰을 때 자 정면을 봤을 때 내가 엄지랑 검지만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아, 이를테면 이제 거울을 봤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엄지하고 검지만 보여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라운드 숄더 형태나 굽은 등 형태가 좀 심해지거나 왔다 그러신 분들은 팔이 천천히 앞으로 말리게 됩니다. 아, 나도 모르게. 손등이 다 보이는군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의식적이란 말을 썼죠. 오. 의식을 하게 되면 내가 건강해지려고 이렇게 돌려요. 입니까? 그렇게 네. 되면서 제대로 된 테스트가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면 네. 한쪽이 조금 더 말려 있다. 어? 그러신 분들은 앞쪽으로 조금 더 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왼쪽보다. 네. 네. 오른쪽이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더 기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이거 예 원고를 보고 아까 거울 앞에서 했더니 이게 잘 돼가지고 사실 눈 감고 하는 것도 나중에 제대로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그렇다면 네. 이 구분 등의 유형과 그 판별법을 저희가 영상으로 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은 자세는 뒤꿈치부터 엉덩이, 어깨뼈, 뒤통수가 무리 없이 벽에 붙습니다. 거북목처럼 굽은 목은 힘을 주지 않으면 뒤통수가 닿지 않고 허리와 벽 사이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구부정한 굽은 등은 뒤통수가 벽에서 떨어지거나 벽에 붙더라도 턱이 들리고 허리와 벽 사이에 손바닥 두 장을 겹친 것 이상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가 구부정한 경우 뒤통수가 벽으로부터 떨어지고 허리와 벽 사이에 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굽은 등 유형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이렇게 벽에 이렇게 서 계실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이제 덕재쌤을 모신 이유는요. 이제 솔루션을 여쭤보기 위해서죠. 운동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네. 굽은 등의 정말 중요한 근육은 등 근육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네? Y-raise-up 다운이라는 운동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아, 그러면 등 운동이군요? 네, 등 운동입니다. 네. 자, 먼저 엄지가 위로 가게끔 만들어주시고요. 네. 어깨 넓이보다 살짝 더 벌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Y자로 올려줄 겁니다. 이때, 아, 만세. 네. 이때 네. 만약에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억지로 올리시면 안 돼요. 내가 올릴 수 있는 부분까지만 올려주고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그대로 내려줍니다. 아, 자, 네. 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만세를 하는데 Y자 형태로 만세를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내려서 옆으로 이렇게 내려.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이게 운동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방법으로 네. 10개씩 두 세트 진행하시는데요. 네. 생각보다 뻐근하실 거예요. 저랑 같이 10개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자, 하나. 그대로 올려서 내리고. 내리고. 천천히 네. 진행하셔야 됩니다. 둘. 둘. 내리고. 네. 셋. 셋. 올릴 때 호흡을 후 내뱉으세요. 아, 네. 넷. 후. 그렇죠. 네. 다섯. 선생님 네. 자꾸 어깨에 소리가 나는데요. 어깨에 네. 소리가 난 사람들은 어깨에 불안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통증이 없다면 따라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두 세트를 하시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목 근육, 아니 등 근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 운동 좀 알려주세요. 자, 네. 목 쪽은요. 팔꿈치를 자, 접은 상태에서 손깍지를 낄게요. 그 네. 상태에서 뒤통수에 놓으시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뒤통수를 살짝 뒤로 미실 텐데 100%의 힘 중에서 10%만 살짝 밀어주겠습니다. 네. 자, 그러고 팔꿈치를 모아주고 벌리면서 호흡을 내뱉으면서 후 벌렸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이 동작을 하는 동안은 계속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뒤로. 예, 목은 이제 안으로 넣는 거고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목 스트레칭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음 저 허리 스트레칭도 가르쳐주세요. 네. 네, 다음 세 번째 허리 스트레칭은요. 허리는 앞뒤도 있지만 측만증, 옆으로 휘는 게 있습니다. 아, 이 자체는 사실은 네. 개선이 힘들지만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한쪽 손은 반대쪽 골반에, 네. 이 손은 그대로 위로 찌르시고요. 어. 자, 천장을 찌르신 다음에 그대로 옆으로 넘기실 거예요. 아, 자, 이렇게 네. 10초씩 두 세트 진행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리를 이렇게 스트레칭해서 펴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근력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칭 부드럽게 펴준다. 네, 맞습니다. 예. 이때 반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쭉 늘려주시는 게 네. 중요합니다. 자, 또 다양한 또 운동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선생님이 또 촬영을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은 굽은 등에 도움되는 운동을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벌리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엎드려 주신 상태에서 손깍지를 껴서 뒤통수에 놓습니다. 자, 이마는 바닥에, 그리고 한쪽 손만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립니다. 후 내뱉고 다시 돌아오고. 자, 이 동작을 10개씩 두 세트 진행하시는데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하시고, 이게 쉽다 그러신 분들은 양쪽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하부 승모근이라는 근육을 강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팽팽하게 당겨 볼 겁니다. 이때 내 어깨 넓이보다 내 무릎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가게끔. 자, 만드신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줍니다. 그럼 Y자가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한 손을 고정하시고 한 손만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위로 들고 다시 아래로 내렸다가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다시 내린 상태에서 똑같이 왼손은 고정하시고 오른손만 위로 들었다가 내려놓으시고 들었다가 내려놓으시고. 자, 세 번째 동작은 네발기기 자세에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등그리뿐만 아니라 어깨의 후면 삼각근 그리고 측면 삼각근도 같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네발기기 자세를 만들 때는요, 어깨랑 손목이랑 일직선, 무릎과 골반의 일직선 만드신 상태에서 그대로 한 손은 고정하시고 한 손만 위로 들겠습니다. 들 때 어깨랑 팔이 일직선으로 맞춘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보냈다가 다시 옆으로 보냈다가 내려오는 게 하나입니다. 자, 이때 균형이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 균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동작으로도 굽은 등 탈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꼭 굽은 등 탈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덕재쌤과 함께하는 활동은 무엇보다도 따라하기 쉽고 반복하기 네. 쉽다는 점에서 맞습니다. 장점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굽은 등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굽은 등에 가장 좋은 거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 않고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이 어색한 거를 조금 계속 하다 보면 어색함이 풀리면서 굽은 등 예방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굽은 등 펴는 방법 잘 알아봤습니다. 덕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